No, 그렇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도 저에게 잠깐만 무리하게 저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마. 자, 정향섭 의원님. 그 잠깐만, 제가 잠깐만. 존경하는 분인데 안보실장님 잠깐만 잠깐. 아니 뭐요? 저 정향섭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향섭 의원. 자, 지금 정의 안보실장이 하여튼 뭐 이게 막말로 비화되는 걸 좀 막아보고자 정향석 의원에게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라고 하니까 정향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격양된 존경하지 마! 존경하지 마! 결국 그래서 뭐 삿대질까지 갔어요. 존경으로 해, 존경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말렸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말린 거다. 네, 기본적으로 이건 이미지 정치와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 김현아. 아, 김현아 의원 예, 같은 경우. 김현미 의원은 지금 장관하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김현아 의원도 지금 아침 프로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양수. 아, 왜 이럽니까? 네. 오늘. 네, 이양수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차분하게 지금 현장에 있었을 때 모습과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자리는 싸워야 하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이 초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초선다운 질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공격을 해야 상대방이 뭔가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초선이냐고 무시하느냐. 네. 뭔가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언론에서 받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초선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는 발언은 처음에 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 게 있을 때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의 막말 거짓말 뭐 이런 식의 무언가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막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을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듣기 싫어집니다. 한국당이 어제 말린 거다. 네. 한국당 또 저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안보실장이라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쯤 참아주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언론을 보거나 방송을 보더라도 결국엔 저쪽은 파행이었고요. 그리고 막말로 끝났고 역시 정치인들은 수준이 낮다라는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는데 정치인이 수준이 낮다라는 이미지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마도 보수당인 한국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남북 간의 한라인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한라인 만든다고 만들었다고 크게 홍보를 했었는데 정작 남북의 위기 상황일 때 이 한라인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직통전화 개설은 됐는데 북한에서 안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설은 됐는데 북한에서 이번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전화 걸었는데 김정은이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4월 이 한라인이 개설될 당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쪽 정상들이 언제든 연결되는 상황이다.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병민 박사님 매우 의미 있는 사건에 저 한라인 개통은 했는데 한 번도 통화가 안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라인으로 언제든지 통화하자 해놓고선 전화 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4월 달에 참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봄에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공연을 평양에서 멋지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죠.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공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작년 가을 다 지나가고 이제 올해 새로운 가을이 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서울 가서 서울 답방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답방 약속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지금 앞서 9.19 군사비 이게 잠깐 나왔는데요. 9.19 군사비 위반이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이거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탄도미사일 쐈는데 자꾸 탄도가 아니라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니까 또 쏩니다. 쏘고 나서 이번에는 방사포를 쏘고 났는데 우리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9.19 군사비 위반이 아니야? 내가 분명하게 대한민국 향한 경고라고 얘기하고 맞을짓 하지 말라고 북한 외무성 담화까지 했는데 야 이거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고 미국과 대화하자는 메시지야라고 우리가 자꾸 북한의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이거 다 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또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쏜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걸었던 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앞으로 살아갈 생이 많기 때문에 앞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건데요.
이에 대한 신뢰가 위반되고 있다면 우리 정부도 분명하게 단호한 모습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라인도 먹통이고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추가적으로 도발할 때 이 불안한 국민들 마음은 어디서 위로받을지 그게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